지금부터 2021년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학술 심포지엄인 비평의 새로운 영역과 기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회장님을 맡고 계신 오영엽 교수께서 개회사를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2021년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하반기 비평 심포지엄입니다. 평론가협회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1년에 두 번씩 정기 비평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올해 하반기 비평 심포지엄의 주제는 비평의 새로운 영역과 기능이라는 주제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후원으로 2021년 문학 주간 행사인 작가 스테이지 행사의 일환으로 저희가 후원을 받아서 이 비평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후원해주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크게 1부, 2부 두 파트로 나누어서 영 어덜트 문학 비평, 장르 문학 비평, 웹 소설 비평, 기계 비평, 이렇게 네 가지 분야에서 새로운 비평의 기능을 검토하고 확인하는 그런 중요한 심포지엄이 될것 같습니다. 발표를 맡으신 김지은, 안진아, 유인혁, 이영준 선생님께 미리 감사를 드리고요. 또 토론을 맡으신 안서현, 김세림, 이용희, 정정원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심포지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럼 잠시 알림 말씀을 제가 안내 드리면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사는 2021년 문학주간 작가 스테이지 비평의 새로운 영역과 기능 부분입니다. 작가 스테이지는 한국문학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문학평론가협회가 주관하는 2021 문학주간 사업의 일환으로 문학인과 독자가 소통하고 공유하는 문학축제의 장을 담아내는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행사는 녹화가 되고 향후 한국문학예술위원회 유튜브 채널에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발표자와 토론자, 참여하신 청중들께서는 영상 녹화와 초상권 활용에 적극적으로 동의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지금부터 2021 문학주간 작가 스테이지 비평의 새로운 영역과 기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부 사회를 맡은 인하대학교 국어교육과 최현식 교수라고 합니다. 저 일부의 제목은 영어 어덜트 문학 비평, 장르 문학 비평이라는 부분인데요. 영 어덜트라는 이제 단어가 이제 새롭기도 하고, 또 최근에 이제 장르 문학이라는 것들이 이제 우리 문학 영역 속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진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그 계획하게 된 것은 오늘 이 행사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신 한양대학교 미래연구소의 어떤 그 작업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하여 요 연구소에서 그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계시는 한양대학교 이재복 교수께서 그 발표자와 토론자의 어떤 섭외, 그리고 이 행사의 도움에도 많은 그 힘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먼저 제일 먼저 영 어덜트 문학 비평을 발표해 주실 김지은 서울예대 교수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토론으로는 서울대 안서현 교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총 발표 시간은 30분 정도가 되겠고, 토론은 20분 정도가 됩니다. 아마 학술 심포지엄 치고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그 할애가 되는 어떤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러므로 발표자와 토론자께서는 자신들의 어떤 의견을 아낌없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드렸던 원고를 다 읽으면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간단하게 PPT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스트리트 영 어덜트 파이터와 청소년 문학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이것은 근래에 많은 화제를 모았던 TV 프로그램에서 가져온 제목이고요. 제가 받았던 그 주제어가 영 어덜트 비평이었기 때문에 청소년 문학이라는 말과 영 어덜트 문학이라는 말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현장에서는 이 부분이 다 혼재되어서 사용되고 있기도 하고 층을 분류할 때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냥 문학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굳이 영 어덜트라는 말을 그 당시에는 그다지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영 어덜트 문학은 지금 이제 영미 문학을 하는 그 어떤 공간에 가면 거기서 많이 사용이 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다른 어떤 장르와의 접합점을 찾는다든지 뭐 이런 과정에서 더 많이 활용되게 되었던 단어인 것 같습니다. 영 어덜트라는 말이 이제 영이라는 어리다는 말과 어덜트 이제 어른을 의미하는 말이 조합된 것인데요. 이것 자체가 대상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또 어느 쪽의 핵심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용어입니다. 어른인데 어린이 쪽에 관심이 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어린이가 어른이 다 되었다는 쪽인지가 분명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이 무렵에 또 청소년 문학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하고도 또 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초기에 아동문학이 그랬던 것처럼 초기 청소년 소설은 일반 문학의 소설가들이 자신의 유년기나 성장기를 돌아보면서 쓴 소설을 청소년 소설의 레이블 아래서 판매하거나 뭐 출간하곤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같은 경우는 아동문학에서 너무 많이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익숙한데 이제 그 무렵에 또 일반 문학의 소설가들에게는 이것이 어떤 형태의 어떤 시도나 도전으로 여겨졌을지는 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동문학도 1990년대 중반에 뭐 박완서 선생님이라든지 뭐 최수철, 임철우 선생님 비롯한 오정희 선생님 등등이 아동문학의 어떤 시리즈에 자신의 동화를 기고하면서 초창기 아동문학 창작의 공간 안에 들어오셨던 적이 있거든요. 그것을 판매되는 아동기라고 제가 말씀을 붙여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옆에 있는 것처럼 이제 청소년 소설 그러면 바야흐로 청소년 문학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른도 읽기 좋은이라는 말이 항상 같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어른이지만 청소년 소설을 읽고 싶은 독자가 실제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이것이 일종의 마케팅의 용어처럼 사용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문학을 읽기에는 내가 좀 부담이 있고 그렇게까지 어떤 예리하거나 진지한 논의를 문학 안에서 경험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유년기의 이야기들이나 성장기의 이야기는 나도 읽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독자분이 실제 청소년 문학의 잠재적 독자로 존재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학생 정도가 읽을 수 있는 진입지점의 청소년 문학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작품이 상당히 많은 비청소년 독자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린이가 이걸 읽기 전에 비청소년 독자가 이 작품에 대한 환호를 보내면서 그 지지를 바탕으로 어린이 독자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어린이 문학상의 수상작이지만 그 어른 독자들의 반응이 상당히 높았던 작품입니다. 근데 이 작품이 이제 코뿔소 고든과 그가 키웠던 어린 펭귄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작품인데요. 어른 독자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달하고 특히 그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지나왔던 유년기 상처를 자극하고 회복시키는 측면이 있는 서사입니다. 비청소년 독자의 감성기가 정말 많이 올라왔던 동화였고 이것 자체가 지금 아동문학 안에서는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저는 일단 여기에 맥락 속에서는 이 논의의 맥락 속에서는 유년기에 대한 어떤 문학적 요청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이것은 일찍부터 노동환경에 진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70년대나 80년대 일하는 청소년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고요. 일하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문학이
앞으로 공부하는 청소년, 학교 현장을 배경으로 해서 입시 경쟁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면서 많이 이제 발견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개념을 예시로 들어드리면 어린 간병인이라는 개념, 그 청소년 문학이 초기에 청소년을 위해서라는 문학이 있었고 청소년 자신의 문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행복 저희가 해나가지 않는다면 이 발생 속성상 기획이 있었던 문학 장르이기 때문에 오히려 문학 자체로서 가지는 건강한 생산의 의미를 외부로부터 침해당할 소지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다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한 가지는 지금 그 당사자 문학과 당사자의 생산이 비평에서도 진행되고 있다는 점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청소년이 직접 자신들이 비평가가 되는 그런 예시들이 발견되고 있고 상당히 의미 있는 비평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슈와 관련해서는 아까 노동하는 청소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 문학이 상당히 전복적인 그런 문제제기를 해오는 문학 장르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이슈들을 더 많이 얘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지은 선생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대로 특히 영 어덜트 혹은 뭐 청소년 이런 개념들이 현재 어떻게 이제 발생을 했고 또 유행을 하는지 또 이것과 관계를 맺었던 창작과 비평의 어떤 영토 흐름 그런 것까지 이제 아주 폭넓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더더군다나 이런 뭐 결국 청소년 문학이라는 것도 삶이라는 것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입시학을 굉장히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학들이 어떻게 이제 그 독서력으로 또 소비되는가 이제 그런 문제점도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들었던 특히 당사자의 목소리라는 부분들이 꽤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경청할 만한 어떤 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성인 문학에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몸의 문제, 어떤 퀴어의 문제, 즉 어떤 섹슈얼리티를 어떻게 이제 정체성으로 자기를 받아들이고 또 확장할 것인가 어떤 그런 문제와도 관련될 텐데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 어덜트, 청소년이라면 이제 어른이 된다는 것 혹은 그걸 거부한다는 것 어떤 그런 것들이 갖는 그들의 어떤 삶의 투쟁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또 우리한테 많은 아픈 기억으로 남고 있는 생존자 대기라고 하는 거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제 서술되고 있는지 또 발화되고 있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습니다. 안 선생님의 안 선생님의 토론문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제가 청소년 문학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작품도 말씀해주신 작품도 이제 많이 읽지 못한 그런 텍스트들이 있어가지고 네, 조금 자신은 없는데요. 이렇게 평소 관심이 있어서 궁금했던 부분을 여쭤보고자 했습니다. 네, 선생님 발표를 들으면서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했고요. 저는 사실 영 어덜트 문학에 관심을 가지게 됐던 것은 그 학생들이 읽는 그 도서관의 그 대출 순이나 이런 것을 보면 지금 몇 년째 다른 작품들이 많이 없고 거의 이제 그 소위 이제 영 어덜트 또는 이제 청소년 문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몬드라든가 뭐 달러구트 꿈 백화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주로 읽고 있는 것 같았고 이제 학교 서점에도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 오히려 이게 중요한 게 아닌가 근데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많이 없을까 그런 걸 항상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 혹시 이런 영역에 대해서 또 어떻게 비평을 할 수 있을까 예, 그런 문제의식을 이제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영 어덜트 문학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여쭤볼까 합니다. 선생님께서 주신 발표문을 보니까 영 어덜트 문학을 청소년 문학의 어떤 범주로서 또는 하나의 문화적 현상, 즉 청소년 문학을 다른 독자들이 같이 향유하는 어떤 수용자 변화의 현상
이렇게 이제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영 어덜트 문학 자체가 아직 안정된 범주가 아니고 정확하게 기술된 개념이 아니라는 점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예 다른 개념으로 영 어덜트 개념이 존재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은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 이제 그냥 어떤 불안정하고 혼재된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앞으로 혹시 이런 생산성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물론 이제 너무 상업성 같은 것은 경계를 해야겠지만 혹시 그렇게 새롭게 범주화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발표로 지금 오키나와 국제대학교에서 공부하고 계신 안진아 선생님께서 장르문학 비평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장르문학이라는 것들이 이제 한국의 어떤 수준, 뭐 양을 훨씬 어떤 추월할 정도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어떤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마 어쩌면 안진아 선생님께서 이제 또 일본의 어떤 경험 같은 것도 일본 문학선역에 대한 어떤 경험 같은 것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현재 이제 그곳에서 가르치고 이제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우리한테 또 좀 더 뜻깊은 또 우리의 사고를 갖다 늘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진아 선생님의 장르문학 비평에 대해서는 한국미래문화연구소 한양대학교 거기서 상임연구원으로 재직하고 계시는 김세림 선생님께서 토론을 맡아주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선생님께도 40분, 20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진아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라딘에서 보면은 이제 독자 층을 이제 사신 분들을 층을 받을 수 있는데 아주 훌륭하게 여성 독자들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20대 독자분들이 많으신데 뭐 다행히 평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사실 이거를 상정을 쓸 때는 처음에는 이것이 그 페미니즘 관련 기획 으로 저기 문고본으로 나올 문고본 정도로 이제 나올 생각이어서 시리즈 물론데 시리즈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좀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다른 형태가 되기는 했는데 제가 거기에 다 넣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을 좀 맥락 설명을 좀 하고 이제 하면서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한국어가 괜찮으신지 좀 불안한데 한국어를 이렇게 오래 얘기한 적이 최근에 좀 없어가지고 예 그러면은 이제 로맨스 판타지라는 장르에 대해서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예, 로맨스 판타지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로맨스랑 판타지 장르가 결합한 장르입니다. 이성 간의 연애를 주요 소재로 잡는 로맨스랑 이제 한국식 판타지 장르가 결합한 것인데요. 최근 가장 주목받는 웹소설 장르 중 하나입니다. 제가 그 책이나 그 발표문에서는 구체적인 수치는 갖고 오지 않았는데요. 그 사실 최근에 로맨스 판타지나 웹소설에 대한 접근이 저 내용적인 측면보다는 이게 주로 상업적인 굉장히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접근을 많이 해가지고 일부러 그 부분은 좀 뺐었는데요. 이제 맥락적인 측면에서 아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가지고 좀 갖고 와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콘텐츠 진흥원에서 2020년 웹소설 이용자 실태 조사를 한 데서 갖고 온 건데요. 네, 보통 판타지가 사실 제일 높거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로맨스 판타지 로맨스 근데 로맨스 판타지랑 로맨스는 거의 대부분의 독자가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여성 독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장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판타지에서는 이제 판무라고 하죠. 남성 취향 웹소설은 이제 주로 판타지랑 무협으로 가는데 거기에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도 아니지만 거기에는 굉장히 창작자 독자 사이에 굉장히 끈끈한 그런 유대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한 것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미래문화연구소 김세림 선생님께서 토론을 맡아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미래문화연구소에서 상임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한양대학교와 경인교육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는 김세림입니다. 우선 화면은 토론문을 공유 드렸고요.
우선 이 원고를 정말 흥미롭고 즐겁게 읽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도 지금 책이 눈앞에 있거든요. 책을 구해서 저도 전부 다 읽고 메모까지 해가면서 열심히 읽었는데요. 제 학위 전공이 고전 문학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원래 글과는 제 전공과는 살짝 비켜있는 분야라 제가 토론을 하는 게 선생님께 좀 누가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진 채 원고를 읽게 됐었습니다. 네, 작품을 찾아서 읽고 선생님의 책을 접하고 관련 글들을 모아서 공부를 하려는 생각으로 이제 글을 읽어 나갔는데 결국에는 토론문을 쓰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모처럼 독자의 마음으로 굉장히 신나게 읽고 있더라고요. 어렸을 적에 읽었던 순정 만화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새삼스럽게 문학의 의미라든지 글을 읽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깨달을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토론에 기회를 주신 여러 선생님들에게 감사 한번 드리고요. 준비된 글을 보면서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고는 근래 한국에서 부상하고 있는 웹소설 중에서 특별히 로맨스 판타지에 주목을 했고, 그 변화의 기저에 젊은 여성들의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인 작품 제시와 함께 밝혀내고 있는 글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로맨스 판타지 장르에는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약간의 사회적인 편견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적이지 못하다거나 예술성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평가가 그것인데요. 로맨스 판타지는 보통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삼는 이야기이고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지위라든지 뭐 서양을 배경으로 해서는 뭐 공작의 딸 아니면은 뭐 황제의 딸뭐 이런 식의 설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지위를 부여해서 현재 이제 설명은 미처 못하시긴 했지만 치트라라는 장르 아니 그 작품은 묘사하는 것이 로맨스가 아니고 낭만적 연애의 배제 현상에 가깝다라고 서술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로맨스 판타지 장르가 확장되고 있다는 근거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로맨스 판타지 장르가 새로운 형태로 변모를 하고 있고 장르 명칭에 사용되고 있는 로맨스나 낭만이 많이 확장되고 있다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그런 정의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로맨스인데 우리 로맨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더 이상 로맨스를 추구하지 않아도 로맨스 판타지 장르에 포함이 되면은 제가 너무 이 장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럼 로맨스는 뭐지? 로맨스 판타지는 그럼 뭐라고 정의할 수 있지?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연구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좀 확장된 개념을 설명을 해주시면은 제가 이해하는 데더 크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저 정말 재미있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발표문과 이 책을 통해서 로맨스 판타지에 대해서 흥미로운 질문을 되게 친구한테 이렇지 않아? 저렇지 않아?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글을 쓰셨는데 생각해보면 그 질문들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2부 사회를 맡은 국민대학교 김남혁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에는 그 앞서 살펴보셨듯이 그 영어 어덜트 문학 비평, 장르 문학 비평, 혹은 또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웹소설 비평, 기계 비평 등 같이 대개 문학 연구자들에게는 다소 낯설 수 있는 장르들을 검토해 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대중적인 장르들인데 연구자들에게는 또 전문적인 장르들일 수 있어서 저는 이렇게 네 분의 발표자분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실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 면에서 대단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2부 발표도 똑같이 30분 발표하고 20분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 시간하고 방식을 1부와 똑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2부 첫 번째 발표는 그 서울시립대학교 유인혁 선생님께서 웹소설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건데요. 그 유인혁 선생님은 공간과 문학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그 근대 문학하고 웹소설을 연구하고 비평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의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유인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 얘기 잘 들리시나요, 선생님? 예,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뜻깊은 논의의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웹소설 비평이라고 하는 이 섹션을 맡을 만한 그런 연구를 해왔는가라고 하는 반성을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압박이 있었는데 그 큰 이유 중 하나는 이제 웹소설이라고 하는 그 분야를 대표한다고 할까요? 그것을 이제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이제 젠더적으로 분할되어 있는 것이 가장 직접적이고요. 그 전에 발표하셨던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남성, 여성으로의 취향으로 젠더적으로 분할되어 있는 이 장, 그리고 그 중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 트렌드들, 유행들, 여기서 어떠한 논점을 뽑아내야 되고 어떠한 부분들을 보여줘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웹소설 전체라고는 절대 얘기할 수 없고 그 중에 하나의 경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한국의 남성들이 주로 읽는 웹소설 속에서 어떠한 주체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 주인공의 유형이 어떠하고 그 주인공 유형이 어떠한 욕망, 독자의 욕망을 대표하고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고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디지털 몸을 가지고 있는 디지털 사이보그의 주인공이 제가 표현한 바로는 친밀성의 자본, 친밀성을 이제 자신의 자본화하는 그러한 어떤 욕망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제가 그 대상으로 삼은 것은 전지적 독자 시점이라고 하는 굉장한 그 히트 상품. 저는 이 상품이란 말을 좀 의도적으로 사용했는데요. 히트 상품입니다. 원래 문피아라고 하는 원래는 고무림이라고 하는 무협 사이트에서 시작한 이제 웹소설 플랫폼인데 거기서 출발한 굉장한 히트작입니다. 국내 대부분의 웹소설 플랫폼으로 진출을 했고 우선 전지적 독자 시점은 장르의 어떤 팬들, 장르의 독자들에게 익숙한 관습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뒤이어 제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일단 게임 판타지라고 하는 사실상 그 장르 속에서는 오픈소스와 같이 이제 널리 모두가 사용하는 그런 코드가 되어버린 그런 관습들을 활용하고 있고 또 2010년대 이후로 한국 판타지 그 장르의 관습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한국식 이세계물 혹은 레이드물이라고 불리는 관습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한국에서 웹소설을 포함하여 판타지 장르에 익숙한 사람들이라면 무리 없이 따라 읽을 수 있는 그런 코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전지적 독자 시점은 새로운 어떤 장르 유행을 만들어낸 작품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이 전독시라고 하는 이 작품 그리고 이 스토리텔링이 얼마나 복잡한 구조의 키메라인지를 여러분께 한번 좀 간단히 예시를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임의로 전지적 독자 시점의 이야기를 요약한 것입니다. 근데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대체 이것이 어떤 이야기인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읽어보자면 전독시의 서사는 비정규직 노동자인 김독자가 종말을 맞닥뜨리면서 시작한다고 되어 있죠. 포스트 아포칼립스의 장르입니다. 그리고 지구는 반은 현실이고 반은 컴퓨터 프로그램, 더 정확히 말하면 디지털 게임과 같은 공간이 되었다 라고 제가 초록색 표시한 부분은 게임 판타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장르의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한 각축, 생존 경쟁을 벌이는 이 장면은 한국식 이세계물이나 레이드물의 주요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갈색으로 표현한 부분, 성자라고 불리는 초자연적인 존재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측면, 이것은 바로 성자물이라고 불리는 장르의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김독자는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이 읽고 있었던 웹소설의 내용들이라는 것을 깨닫는데 이 부분은 빙의물의 요소입니다. 나 혼자만 레벨업하고 싶다. 나 혼자만 더 성장하고 나 혼자만 더 우수한 주체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모두 압도하고 싶다. 이런 욕망을 끝에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사람들 정말 좋아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자신의 경쟁자들을 굉장히 잔혹한 방식으로 넘어서는 이야기들을 추구하고 있어요. 되게 옹졸하고 방해만 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득권들을 자기네 힘만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힘만으로 모두 다 넘어서는 그런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그리고 이 그 전독시라고 하는 작품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원작, 그 멸망한 세상을 살아남는 세 가지 방법이야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유준혁도 사실은 자신의 역량을 높여가지고 그 아포칼립스 상황을 탈출하려고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김독재는 그에 대해서 상대적인 입장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장면은 왜 저를 도와주세요? 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한 등장인물이 묻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혼자 다 하면 뭐 물론 편하긴 하겠는데 그런 식으로 전개했다가 망해버린 어떤 작품을 알고 있다. 가치를 더 중시하는 인물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인사관리, 그러니까 인적 자원을 관리하기에 최적화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인물로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리하자면 제가 발표문에서는 그 결론을 잘 맺지 못했는데요. 이것이 저는 그 사랑의 사이보그,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과 굉장히 밀접하게 그 접속되어 있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사이보그 상을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했습니다. 좀 더 그 정교한 그 논의는 그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이윤희 선생님께서 해주실 것 같은데요. 선생님 그 토론문을 중심으로 저희에게 토론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이윤희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유인혁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신 사랑의 사이보그, 한국 웹소설에 나타난 디지털 사이보그와 친밀성 자본의 상상력에 대한 토론을 맡게 되었습니다. 먼저 유인혁 선생님의 발표 정말로 잘 들었습니다. 발표문은 유인혁 선생님께서 고민하셨듯이 웹소설 전체를 대표해서 비평을 하거나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식으로 작품을 바라보고 그것을 해석해야 할까라는 선생님의 고민이 굉장히 다각도에서 잘 드러난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의 발표문을 바탕으로 제가 이해했던 내용은 전독시라는 작품이 다양한 기성품들의 인용으로 이루어진 키메라인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독시라는 5천만의 어떤 조회수를 가지면서 호명이 되고 이런 학술담론장에서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 이 두 가지의 이중적인 고리 안에서 어떤 것들을 계속 우리가 규명해 놔야 되고 왜 이 작품이 그런 식으로 키메라임에도 불구하고 독창성을 가지고 또 다른 키메라를 양성하는 그런 어떤 선지적인 작품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보여주는 진짜 문제적 텍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텍스트에 대해 세심히 분석한 이 평론이 앞으로 가지게 될 의의와 확장 가능성들을 기대하며 내용에 대해서 어떤 논리적인 토론보다는 제가 이제 이 평론을 읽으며 느꼈던 감상과 질문을 공유하는 것으로 토론 시간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제가 선생님의 분석에서 흥미롭게 읽은 부분은 김독자와 유중혁이라는 두 캐릭터의 해석이었습니다. 원작의 스토리를 이끌고 나가는 그러니까 이제 전지적 독자 시점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웹소설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이제 소설 텍스트로서 나와 있는 그 멸망한 세계에서 살아남는 세 가지 방법 라는 이 스토리의 주인공 유중혁은 누구보다도 디지털 소프트웨어를 잘 다루는 프로게이머라는 설정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게 복속되어 또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동시에 관리하며 시스템 구조 속에 존재하는 김독자 사이의 대립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김독자의 존재가 웹소설에서 스펙을 무한정 업그레이드하는 일종의 장르적 머신러닝을 반복하는 몸을 굴절시킨다는 지적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얼른 완성된 원고로서 이 복합적인 김독자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유인혁 선생님의 분석을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진행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두루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인혁 선생님 토론 너무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늦게 발표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꼼꼼하게 읽어주시고 앞으로 저에게 제가 해결해갈 고민거리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이 전독시를 읽으면서 간과했던 점 그리고 사실은 더 진지하게 다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넌지시 귀띔해 주는 느낌이어서 정말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김독자라고 하는 캐릭터가 그 패스트시를 통해서 고정되는 포스트모던 상품미아
측면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독자라고 하는 이 이름부터가 굉장히 선언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런 그 상품이야기 세계, 그런 포스트모던한 문화의 세계에서 이 독자나 창작자의 위치, 독자와 작가의 위치에 대해서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르 문법을 비로소 재구성하는 독자의 어떤 실천, 독자의 몸, 의미화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서의 어떤 독자의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굉장히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그런 문제적인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글에서는 이제 그 웹소설 주인공의 성격이나 그것의 문화적인 맥락에 좀 더 집중하고자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논점을 좀 드러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화두를 통해서 좀 고민을 좀 더 정교해 보는 그런 기회로 삼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 김독자라고 하는 캐릭터 상업적인 성공 이유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 다음에 자본주의적인 관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적인 주체이지만 자본주의적인 관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라는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닌가. 그래서 웹소설의 독자, 나아가 대중들에게 이런 모순적인 욕망이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문제적인 캐릭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영준입니다. 뭐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기계비평이라고 하니까 좀 뜬금없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세상에 기계비평은 저밖에 없거든요. 물론 이제 약간 저랑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고 비슷한 글을 쓰는 사람들은 있는데, 글 쓰거나 뭐 발표할 때 이렇게 기계비평가라는 타이틀을 쓰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보편화되지 않은 어떤 분야고요. 뭐 언제 보편화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기계비평이라는 게 제 스스로 생각하는 정의가 뭐냐, 그걸 소개하는 정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문학 분야에서 오늘이 거의 생전 처음 발표하는 건데요. 문학 하시는 분들은 PPT 안 쓰시는 줄 알고 그냥 글만 준비했어요. 근데 다른 분들은 모두 PPT를 쓰시네요. 그 평소에 저도 PPT를 많이 쓰는데, 그래서 제 발표는 오늘 좀 재미없게 그냥 제가 아래 한 글로 써온 거 그냥 읽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2006년에 기계비평이라는 책을 처음 냈습니다. 그 후로 이제 쭉 기계비평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구체적인 말씀을 하나 먼저 드리자면, 가장 최근에 했던 일은 재작년에 그 상수역에 가면 이제 그 당인이 서울발전소가 있죠. 발전소에 관한 전시를 했습니다. 그때는 발전소를 1년 반 드나들면서 발전소의 모든 구조를 다 파악하고 모든 도면을 다 본 다음에 사진도 찍고 해가지고 사진, 도면, 그다음에 실제 발전소 부품들을 하나로 엮어서 발전소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전시를 꾸몄었고요. 금년 12월에는 어떤 전시를 할 것 같냐면, 그 종로 3가에 그 낙원 아키상가가 있는 낙원 빌딩 있죠. 거기는 엘리베이터가 서울에서 최초로 설치된 엘리베이터, 아니 최초는 아닌데 하여간 거기 남아있던 엘리베이터가 60년도에 설치된 이제까지 있었던 가장 오래된 엘리베이터인데 최근에 해체가 됐어요.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 자체를 하나의 산업유산으로 취급해서 그 엘리베이터에 대한 전시가 12월 15일에 낙원상가 안에 있는 DP라는 전시공간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거기서 저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엘리베이터의 부속품들을 다 싹 분해해가지고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서 엘리베이터가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거냐, 이제 그런 걸 기계적으로 보여주는 전시를 아마 꾸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계비평가로서 제가 하는 일은, 그게 이제 문학과 맞닿는 지점이라고 한다면, 저는 기계 자체도 관심이 있지만 또 기계가 가지는 내러티브가 굉장히 다양하죠. 예술 작품과 다른 점은 예술에서는 질문이 겉에 보이는 반면 기계에서는 질문이 보이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계에 대한 질문은 엔지니어가 다 답해놓은 상태에서 완전하게, 보통 상품이죠, 상품으로 만들어놓은 기계 속에 봉인되어 있기 때문에 겉에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엔진 안에 수도 없이 많은 또 부속들이 들어있는데 그것들이 자동차에 들어갔을 때 이미 질문에 대한 답이 다 끝난 다음에 들어가지, 이게 과연 작동할까요 안 할까요 라든가 이걸 작동시키려면 사용자가 뭘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 던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자동차에서 아무런 질문도 겉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술에 대한 질문이 예술 스스로 자신에게 대해 던지는 것이라면, 기계에 대한 질문은 기계 바깥에서 인간이 던지는 것이다.
그런데 기계가 복잡해지면서 질문도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가 순전히 쇠로 된 기계로만 돼 있었을 때는 그게 질문이나 대답이 계속 단순했는데, 요즘 자동차는 몽땅 다 엔진에 ECU를 달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자공학 전문가만이 대답할 수 있거든요. 이게 점점 어려워지죠. 이때 개입하는 것이 기계 비평의 질문이다. 사실 기계라는 존재는 하나의 기계 사물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잇게 한 사회관계의 총체이기 때문에 기계에 대한 질문은 그것을 필요로 하고 사용하는 사회와 인간에 대한 질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질문하다 보면 터보차저 하나 이해하기 위해서 사회와 역사를 통째로 이해하는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그러므로 질문은 체계를 세워서 하되 내가 질문할 수 있는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 가능한 질문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둬야 한다. 예를 들어서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이제 요즘 사실 요즘에 이제 기계 비평을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청탁을 많이 하냐면 뭐 AI라든가 4차 산업혁명, 그다음에 나아가서 메타버스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사실 저는 제 관심은 그런 것보다는 근대를 이루어온 기계들, 주로 쇠로 된 기계들에 관심이 있습니다. 쇠로 된 엔진이라든가, 이제 좀 있으면 엔진이 기후변화 때문에 엔진이 공공의 적이 돼버려가지고 화석연료를 떼는 내연기관 엔진이 퇴출되는 분위기에 있잖아요. 근데 저는 어떤 두 번째는 기계라는 새로운 영토를 탐색하여 지도를 그리는 탐험가, 지도 제작자가 된다. 오늘날 기계는 대단히 복잡한 지형을 그리고 있어서 그것을 다 탐색한다는 것은 문명 전체와 역사를 아우르는 복잡한 작업이 될 텐데요. 기계 비평은 그 첫 발을 떼고자 한다. 세 번째는 기계 사물의 소리를 듣는 것 혹은 보는 것. 기계의 소리는 소음이나 작동음 같이 기계가 직접 내는 소리도 있지만 기계가 전하는 메시지, 기계가 품고 있는 상징성 등 다 차원적이다. 기계 비평은 그 소리들을 내러티브로 꾸며서 읽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기계라는 세계에도 사연, 의미, 가치 판단 등 이 세상의 온갖 요소들이 함축되어 있으므로 그 내러티브는 풍부하다. 학술적인 내러티브, 발명과 설계의 내러티브, 구조와 재료의 내러티브, 사용자의 내러티브, 구경꾼의 내러티브 등 다양한 내러티브들이 있는 것이다. 뭐 딱 한 가지만 사례를 들자면 이제 라이트 형제가 1903년에 처음으로 비행기를 발명하죠. 거기에 관해서 참 눈물겨운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 제일 눈물겨운 부분이 뭐냐면 라이트 형제가 발명한 비행기는 너무 원시적이라서 오늘날 비행기에 있는 방향타와 승강타가 없었고요. 비행기에 타서 그냥 몸으로, 우리가 자전거 탈 때 보면 몸으로 이렇게 쏠리는 자전거 운전하듯이 몸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가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무한정 앞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턴을 해야 제자리로 돌아올 수가 있는데 턴을 하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몸을 어찌어찌 하고 턴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또 턴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게 턴을 멈추느냐. 그래서 엄청나게 처절한 노력을 해가지고 비행기를 제어하는 거를 배우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논문 쓴 사람 하는 얘기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라이트 형제는 학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항공과 비행의 물리적 원리를 알고서 비행을 발명한 게 아니라 오로지 몸으로 떼어서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라이트 형제의 성과가 폄하되는 것이 아니라고 반대로 원리를 모르는 채로 발명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뭐 그런 식으로 평가한 논문이 있었는데 그런 내러티브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흥미로운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비평의 영역을 확장하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비평의 빛을 비추기 위한 첫걸음. 인간이 의미를 부여하는 모든 것은 예술작품뿐 아니라 도시, 자연현상, 사회적 사건, 역사, 과학 다 비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는 관계인데, 그 관계는 기계의 종류에 따라 인간이 기계를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다 다르다. 기계에 대한 관찰은 그런 다양한 양상들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다. 세 번째, 이 세상의 오밀조밀한 속구조가 단일한 논리로 요약할 수 없는 복잡하고 이질적임을 알게 된다. 한 부분에 적용되는 원리가 다른 부분에 적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 날개에 작용하는 양력은 비행기 엔진을 돌리는 원리랑은 뭐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각 부분을 다 개별적으로 사고해야 되는 것이고 절대로 그 전체를 아우르는 보편적인 논리라는 건 없죠. 자, 요 마지막 부분은요. 이 세상의 기계들을 어떤 유형으로 나눠볼까? 개인적으로 저는 다양한 콘텐츠의 소비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웹툰이라든지 웹소설이라든지 앞에 다른 분들의 발제에
약간의 그런 소비자로서의 아니면 또 이용자로서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오늘 내내 해보기도 했습니다. 이게 사실 전혀 모르면서 토론을 한다라는 건 네, 조금 말이 되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 제가 이해하고자 하는 방식이 맞지 않는지에 대한 그런 간단한 질문들을 좀 드림으로써 매우 간단하게 토론에 그렇게 가름을 좀 하고자 합니다. 뭐 특별하게 제가 뭔가 이걸 다시 파일을 전체 화면을 띄워서 다 같이 보시는 것보다는 그냥 제 오늘의 그러다 보니 좀 선뜻 처음에 비평이라는 큰 틀에서의 비평이라는 이 표현들이 제가 이해하고 있던 거랑 좀 다르더라고요. 통상의 경우 저희 쪽에서 유사한 게 있어요. 저희도 이제 비평이라는 게 사실 어떤 질문을 던진다라고 지금 발치자께서 말씀해 주신 이 부분에는 정말 깊이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큐버마자들도 질문을 던지거든요. 어떤 현상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어떤 존재하고 있는 그런 평가 뭐 다양한 것에 대해서 저희도 평가를 해요.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근거가 법률이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사회 보편의 가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법학의 본질적 원리는 철학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철학적인 그런 의문과 그런 의문들이 사회 전체를 어떻게 구성해 갈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이제 법학이 형성되고 발전됐다라고 생각을 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합니다. 이 기본적 원리는 쭉 사회 전반에 이제 관통하는 원리라고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 가치가 가능하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이제 찾아내는 게 저희 규범학적 비평의 목적이 됩니다. 이게 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최소한 내가 이해하고 있는 저희 쪽의 비평, 이제 평석이라고 얘기하는 평석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발표회를 기획하는데 그 한국문화평론가협회와 한양대 한국미래문화연구소에서 큰 도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두 그 기간에 있는 그 이재복 선생님하고 오영엽 선생님의 마무리 인사 들으면서 이 발표회를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재복 선생님께서 인사해 주시겠어요? 아, 예. 저도 뭐 질문 하나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이제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요. 사실 저는 그 이제 홍보를 하나 할게요. 제가 2020년 그 2학기에 한양대학교에 그 장르 테크놀로지와 서브컬처학과라는 대학원을 신설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우리 그 유인혁 선생님 또 안진아 선생님 그 저기 하시는 그 장르 문화 그리고 이제 그 장르적인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테크놀로지 그리고 그 배경이 되는 서브컬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그 제도화해서 학문적으로 가르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한 2년 동안 고민을 많이 했고요. 또 오늘 이제 그 저기 신입생들을 이제 뽑았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저기 인문학 하는 친구들 예, 이어서 오영엽 선생님께서 마무리 인사해 주시면서 발표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가 꺼져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비평 심포지엄 잘 진행한 것 같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후원으로 한국문화평론가협회와 한양대학교 한국미래문화연구소가 같이 공동 개최한 비평의 새로운 영역과 기능에서 네 분야, 네 분의 발표 또 네 분의 토론 잘 듣고 저도 많은 것을 새로운 영역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오늘 유평 심포지엄이었다고 생각되고요.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